빅히트 이 책을 쓰신 세 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여의도에서 여러분과 만나게 되죠. 아, 직접 못 오신 분들의 아쉬움은 뭐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네. 저 장소랑 지금 위치, 시간 뭐 이런 것들이 나가고 있죠. 요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굉장히 수준 높은 그리고 꼭 여러분이 들어두시면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전쟁터처럼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겁니다. 한번 보시면서 또 들으시면서 그 이번 해 또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토론회 한번 참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식시장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죠. 아, 주식 셔터맨 오늘 증시를 정리해 주실 한국투자증권 뱅키스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박재영 차장입니다. 이게 올해가 돼서 네. 저희가 처음 뵙는 거죠? 올해 처음이죠. 네. 아, 바뀌었어요. 이름만. 이영업부. 네, 이영업부. 아, 그러니까 숫자 1, 2가 아니라 네. 이코노밍의 2? 네. 아니 그냥 뭐 뭐의 2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영업부로 바뀌었습니다. 이영업부 네. 박재영 차장님. 네. 혹시 뭐 진급이란 이런 소식은 없습니까? 없네요. 슬프게도. 네. 아, 슬픈 건 아닙니다. 괜히 네. 또 일찍 진급해봐야 빨리 나가죠. 빨리 나가야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빨리 올라가야 또 높은 데까지 갈 수 있으니까. 아, 높은 데까지 가고 싶은 욕심이 좀 있으시군요. 아주 조금. 아, 대략 뭐 한 지점자. 아, 저희는 이제 상무부터가 임원이거든요. 네. 상무 고기까지만. 아, 상무까지는 더 높이도 바라지 않습니다. 상무 위가 부사장입니까? 아, 상무 위에 전무. 전무. 그 다음에 부사장. 부사장. 그 가면 행복할까요? 아, 그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그런다고 행복이 오는 건 아닐 겁니다. 예. 그렇죠? 그 행복은요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당장 행복하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소개팅하러 가시면 되죠. 이 와이프가 듣는다니까요. 와이프가 지금 열심히 와이프랑 듣고 있는데. 소개팅 하시라는 겁니다. 와이프랑 소개팅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설레는 그 자세 운영 안 됩니까? 맨날 저 주식만 운영할 거예요? 그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 뭐 느껴야 돼요. 그 지금 이게 경제 방송입니다. 경제 방송.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 아, 이 말씀. 네. 헬스장 이야기 되게 좋았어요. 어, 좋습니까? 네. 경제 헬스장. 그렇죠. 꾸준히 매일매일 해야 근육을. 되고 매일매일 해야 되고. 아, 맞아요. 네. 이게 나도 모르게 근육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한두 달만 쉬어도 이게 훅 떨어지거든요. 아. 이게 꾸준히 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감 떨어지는구나. 네, 매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막 나 오늘 한번 저 책 한번 막 다 정복해갖고 한번 나 경제 전문가 되겠다. 안 된다는 절대 거잖아요. 절대 안 되죠. 매일매일. 매일매일. 아, 꾸준히. 좋습니다. 자, 여러분 다 운동하실 준비 돼 있죠? 예. 자, 우리 저 다음 덤벨 하나씩 드시고 자, 이제 한번 갑니다. 자, 오늘도 운동 한번 하나 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네. 박재영 차장님 오늘 증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시장이 한 20포인트 정도 하락했는데 네. 오늘 그걸 다 만회했습니다. 코스피는 20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다 1% 가까이 코스닥은 1.2% 상승을 했고요. 외국인이 어제에 이어서도 한 2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어제는 기관이 한 3천억 정도 매도하면서 네.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일단 기관 매도가 멈추면서 시장은 반등을 했고요. 환율이 5원 70전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위기가 터지면서 환율이 급등을 했었거든요. 네. 이틀 동안. 그런데 환율이 안정되면서 시장은 정상을 찾았습니다. 이유는 이제 이란 문제 때문에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 나타났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도 올랐고. 네. 그래서 위험이 있으면 안전자산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가 떨어졌고 금 올랐잖아요. 그렇죠. 금 가격이 올랐고 달러 가치가 올랐는데 어제는 반대였어요. 채권 가격이 채권 금리가 다시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그렇죠. 채권 가격이 네. 떨어지고 달러 가치도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금도 신고가를 치다가 위에서 하락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게다가 네.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CDS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신용부도 스왑
맞습니다. CDS 프리미엄.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높다라는 것은 네. 여기 이게 높다라는 것은 그 나라가 위험하니까 일정 부분 이제 프리미엄을 받아야 금리를 더 높게 받아야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위험성이 그만큼 높다. 그렇죠.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용도가 약한 사람한테는 금리를 높게 받고 뭐 대기업을 다닌다거나 그렇죠. 신용 등급이 높으면 좀 낮게 받고. 낮게 받고. 네. 이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가별로도 이런 것을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데 네. 어제는 그러니까 그저께 네. 이제 이란 사태가 발발했을 때는 중동에서 일어났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의 CDS 프리미엄이 14%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하게 본다는 그렇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으니까 이렇게 네. 올랐는데. 야, 근데 CDS 제가 맞춘 거에 너무들 감탄하신 거 조금 전 섭섭하네요. 굉장히 어려운 거 맞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신과 함께 2년째입니다. CDS를 제가 모를 수. 아, 섭섭합니다, 진짜. 아이고, 뭐 대단한 이 경제 근육이 네. 정말 탄탄해지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지금 2년 만에 매일 하시니까. 예. 네, 거의 뭐 아놀드. 보통 일반인이 한 10년 동안 일반적으로 공부해야 될 거 2년 만에 한 방에 빡 하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전 진짜 이렇게 많이 공부를 했는데 네. 가끔 한 번씩 아주 그 기초적인 거에서 한번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양봉 음봉 사태를 약간 그건 왜냐면 공부를 짧게 하셨으니까. 아, 집중적으로 짧게 하셨으니까.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그건 몰라도 되는 거. 그렇죠. 그건 굳이 진짜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진짜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금리가 네. 어떻게 움직인다든지 그렇죠. 채권의 가격 환율 이런 아주 중요한 지표들을 그렇죠. 이해하고 있다는 그게 그렇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거니까. 아, 좋습니다. 네. 어찌됐든 간에 이 CDS 프리미엄이 네. 그저께는 사우디가 14%가 급등했는데 오늘은 사우디요? 네, 사우디. 중동의 대표적인 국가니까. 아, 사우디도 그렇게 상승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국가니까 사우디 놓고 보면 네? 오늘은 0.8% 올랐습니다. 아, 그럼 이게 진정이 좀 됐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 예. 연속적으로 급등했으면 오늘도 시장이 무너졌을 텐데 네네네. 심지어 이스라엘 같은 국가는 CDS 프리미엄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한 이스라엘? 거죠. 네. 굉장히 좀. 그렇죠.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을 한다라고 하면 이라크가 뭐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뭐 이라크가 좀 위험하고 이스라엘도 표적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CDS 프리미엄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금융시장에서는 전면전의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중동 리스크 이거 한번 또 본격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뭐 이슈니까. 여튼 이제 시장은 그 위험성을 어제에 비해서 상당히 좀 낮춰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눈치 보기 하고 있다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상승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나온 뉴스는 큰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중국인 단체 관광이 좀 재개가 될 기미가 보인다. 뭐 사드 이후 그렇죠. 끊어졌던. 네. 뭐 올해 상반기에 시진핑 주석도 온다라고 하고 네. 그래서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급등했고요. 11월 경상수지 발표가 됐는데 9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전년 동월 대비 증가. 네네. 네. 계속 감소해왔는데 왜냐하면 반도체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이너스를 크게 차지하다 보니까 네. 안 좋았었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 굉장히 큰 폭은 아니죠. 네. 굉장히 오랜만에 증가를 했다라는 소식 두 가지가 있었는데 네. 중국 이야기부터 하면 제가 이번 주말에 그 월미도를 가족들이랑 놀러 갔다 왔는데 월미도 네 거기 굉장히 큰 페리호가 관광 들어왔군요. 네, 그 있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월미도 디스코 방방 탔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거 탈 나이가 아니라서 그 허리 다쳐. 나이가 어디 있습니까? 40대에 그거 잘못하면 허리 다칩니다. 아이 허리 다치는 거 무서워서 어차피 지금 허리 쓸 데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렇지 않죠. 경제 방송입니다. 경제 방송. 아, 네. 네. 아 그래서 인천에 갔더니 그 큰 페리가 네. 와서 중국 말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큰 페리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늘 지금 그 단체 관광 네. 뉴스가 있었거든요. 이융탕이라는 네. 그러니까 건강 보조 식품 만드는 회사예요. 이융탕. 네. 임직원 인센티브 관광. 이 5천 명이 오늘 네. 입국했다라고 합니다. 5천 명이면 대단한 규모거든요. 저희 회사도 한 회사에 5천 명? 네. 다 온 게 아니라 한 회사 직원이 다 온 게 아니라 인센티브 관광이에요. 이건 뭐냐면 좀 잘한 애들
네. 골라서 보내주는 거거든요. 저희 회사도 뭐 작년 말에 저희 본부에서 저희 회사에서 한 4, 50명 중국 갔다 왔는데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로 여기 5,000명이 왔어요. 5,000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2017년 이후 단일 행사는 최대 규모고요. 네. 이게 임직원 인센티브 관광 같은 경우에는 사드 관련해서 한할령 제외 그 제한된 관광은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규제했던 관광은 아닌데 그래도 2016년도에 인센티브 관광이 12만 명이었는데 네. 사드 규제 이후에 17,000명으로 10분의 1 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그 뭐 90%가 준 거죠. 그런데 작년부터 늘기 시작해서 네. 2016년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오늘 화장품 그다음에 뭐 면세점 이런 쪽 뭐 급등을 했고요. 네. 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 뭐 7%씩 아모레퍼시픽 막 급등을 하는 모습이 보였고 못 들어갔네. 곧 시진핑 주석이 방한 할 예정이거든요. 상반기 중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사드 관련된 규제는 좀 더 풀릴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보면 화장품 좀 들어갈까요? 게임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게임? 제가 게임을 지금 막고 있군요. 우리 게임. 지금 다른 데는 다 풀어줘도 한국만 안 풀어주고 있거든요. 원래 한국이 게임은 이제 가장 앞서 나가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네. 지금 뭐 리니지라든지 이런 거 검은 사막 이런 거 다 준비하고 있는데 절대 안 풀어주고 중국에서 있습니다. 그렇죠. 뭐 시진핑 주석 오면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뭐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자체가 안 좋아요. 업황 자체가 항공 같은 건 좀 컨텐츠 만드는 데 어떻습니까? 드라마 만들고 좋죠. 그래서 그 얘기도 뒤에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컨텐츠 스튜디오 드래곤 제 컨텐츠들이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빠르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갖다 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드라마 수출할 수 있다. 그 아스달 연대기 이런 것들 이제 넷플릭스랑 계약을 했는데 중국 판권은 거기서 뺐거든요. 중국은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유는 돈이 되니까. 그래서 한할령 해제가 되면 중국에 판권도 팔아먹을 수 있는데. 근데 아스달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건 또 모르는 거죠. 중국인 입장에서는. 중국 보기엔 또 그렇죠. 중국인이 봤을 땐 또 재밌을 수도 있는 거고. 네. 오늘 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 한국에 이제 인터넷 이제 사용 그 현황 조사한 게 있었는데 네. 넷플릭스 사용자가 1년 새 2.5배가 증가했다. 그래서 321만 MAU 월간 실시간 사용자. 거의 뭐 유료 사용자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네. 유튜브가 3,370만인데 이건 큰 의미가 없어요. 유튜브는 사실 안드로이드 폰에 무조건 다 깔려 있고, 그렇죠. 넷플릭스는 깔아야 되는 거고 유료고. 네. 그런데 2.5배 증가했다는 거, 증가율로 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컨텐츠 업체들이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네. 그 제이콘텐츠들이 계약을 직접 했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불을 뿜었습니다. 강세. 불 뿜었어요 이미? 굉장히 많이 올랐죠. 알겠습니다. 아, 왜 난 불 뿜기 전 꼭 뿜으면 왜 난 알까요? 왜냐면 나 뿜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오늘 제가 딴 일 뭐 하느라고 못 샀어요. 전화라도 제가 한 통 드릴 걸 그랬네요. 불 뿜는다고. 예. 네. 여튼 근데 만약에 시진핑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또 이벤트들이 생기면 그렇죠. 또 한 번 추가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남은 불 더 뿜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럼 오늘은 투자 아이디어 얻겠습니다. 뭐 됐죠? 경상수지는 뭐 다음에 하죠. 네, 증가했는데.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식시장 정리해 주신 한국투자증권 이영업부. 네. 이영업부입니다. 앞으로 전무님까지 올라가실. 아니 상무. 상무님까지 올라가실. 그렇게 꿈이 크지 않습니다. 네. 소박합니다. 네, 상무님이 꾸미신 우리 박재영 차장님. 앞으로 다섯 개만 더 올라가면 되나요? 차장. 두 개, 세 개. 네 개. 네 개. 네. 4단계 빨리 밟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